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 현장은 경의중앙선인 운정역을 보행 데크와 브릿지로 직접 연결 예정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입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71-2번지와 3번지에 위치하여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높이의 규모로 13개동 총 3,413세대를 공급 중에 있으며 아파트 744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2,669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고급 주거시설입니다. 경의중앙선인 운정역,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초등학교 등이 도보거리에 있고 해당 단지가 중심사업지역 내에 지어지는 만큼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단지 내에는 신세계 프라퍼티의 새로운 커뮤니티형 쇼핑 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와 명문 사립교육기관인 종로 M스쿨 그리고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간 CGV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단지 내에서도 쇼핑과 교육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닮은 주거형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일반 아파트 이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조경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며 매머드급의 대단지로 구성되어진 만큼 단지 내 수목과 화초 등이 잘 어우러진 테마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단지 앞 소리청과 인접한 건축물 저층부는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서 보행로와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는 대규모 피트니스 센터와 GX룸, 19m에 달하는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 어린 자녀들을 위한 HI숲, 북카페, 스터디룸, 독서실,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881호실의 84공 B타입의 유니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4타입의 내부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실로 들어서자마자 왼쪽에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발장 안에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빌트인 신발 클리너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외출 시 돌아와서 신발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클리너가 빌트인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관 팬트리 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관 팬트리 룸 안에는 운동용품이라든지 기타 생활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 선반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에서 주택 내부로 들어서는 이 공간에는 삼연동으로 되어 있는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지나서 주택 내부로 들어오면 맨 먼저 메인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개의 침실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거실과 두 개의 침실, 그리고 안방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쭉 안쪽으로 들어오면 넓은 거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거실 맞은편 쪽으로는 일자형 구조로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에는 이렇게 안방이 배치가 되어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으니까 거실부터 차례대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84A, 84B, 84C, 84D, 147P 이렇게 다섯 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타입은 포베이 구조의 84B 타입입니다. 거실 천정에는 우물 천정이 시공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과 바닥은 고급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벽과 바닥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고급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생활에 필요한 웬만한 가전제품들이 모두 빌트인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새살림을 모두 장만해야 되는 신혼부부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 중 하나입니다. 4인용 식탁을 배치할 수 있는 주방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이 주방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넉넉하게 제공되는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식탁을 따로 쓰지 않는 분들은 이 아일랜드 식탁을 이용해서 식탁처럼 사용하시면 6명 정도는 충분히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이 대형 아일랜드 테이블 안쪽에는 이렇게 예쁜 커틀러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타 주방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84 타입의 경우 3인에서 4인까지 거주하기에 전혀 불편함 없는 크기의 주택 구조와 주방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주방 가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싱크대 개수대 부분에는 사각으로 되어 있는 스탠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조리대에는 3구로 되어 있는 하이라이트 전기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 쿡탑 바로 아래에는 광파 오븐렌지가 또 빌트인 시공이 되어 있고, 이 조리대 위쪽에는 조리시 환기를 위한 주방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서면 냉동고와 냉장고가 빌트인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키 큰 냉동고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전제품들이 이렇게 빌트인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가전제품까지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스트레스는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렇게 깊은 곳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인출이 되는 서랍 스타일의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과 이어지는 바로 오른쪽에는 이렇게 세탁기와 또 건조기가 빌트인 시공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문을 딱 닫아 놓으면 또 깔끔하게 주방 정리를 할 수 있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방에 배치되어 있는 다용도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다용도실의 경우 주방 팬트리 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안에는 식료품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또 시스템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예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개의 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는 침실 공간과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파우더룸 공간, 안방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배치되어 있는 욕실과 파우더룸, 드레스룸을 침실과 분리시켜줄 슬라이딩 도어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도어를 닫아두면 깔끔하게 안방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면 오른쪽으로는 샤워부스 그리고 변기, 왼쪽으로는 파우더룸,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파우더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우더룸 공간에는 독특하게도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면기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부장에는 거울이 달려있는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안쪽 수납 공간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또 많은 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파우더룸 플러스 건식으로 된 세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은 하부장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는 이렇게 두 칸으로 나뉘어진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칸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 안에는 또 이렇게 코너 선반이 두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욕실 용품을 보관했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왼편에는 변기와 함께 또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안방 욕실을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니즈에 맞게 이런 식으로 샤워부스와 변기를 따로 구분해서 호텔식으로 설치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들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맨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드레스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 입구에는 또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옷에 먼지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스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면 옷들을 걸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행거와 함께 또 서랍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거실을 지나서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 두 개의 침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의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홈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식구가 많지 않은 세대에서는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홈트레이닝 공간으로 꾸며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침실 공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이 방의 경우 아이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욕실과 이어지는 이곳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를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고요. 안쪽에는 욕조와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 쪽에는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와 하부 쪽에는 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욕실 안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욕실 안쪽 공간에는 성인 남성분들도 불편함 없이 반신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욕조 윗부분에는 또 샴푸나 바디 클렌저 등을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코너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이 달려있는 수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건장 안에는 이렇게 또 수건이나 욕실용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고 컨센트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선반턱과 함께 변기와 그리고 매립형 휴지거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84B타입의 내부 인테리어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발품의 여왕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